똑소리 채널 응급의학과 전문의 성수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과 화상치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모든 화상 환자 중 3분의 2가 집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아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해보면 내원하는 소아 화상 환자 대부분이 뜨거운 커피나 국물 등을 쏟아서 울면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됩니다. 또 곁에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침착하고 차분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수상 부위를 흐르는 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식혀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시원한 수돗물 정도의 온도면 충분한데요. 가끔씩 얼음을 꺼내서 화상 부위에 직접 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상처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손에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친척들이 소주를 상처에 부어주셨어요. 뭐 알코올이 있으니까 소독이 될 거라고 하셨었는데 이건 절대 검증된 치료가 아닙니다. 절대 21세기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접촉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빠르게 옷을 가위로 잘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옷이 피부에 붙어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흐르는 물에 옷을 빠르게 식혀주고 병원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식히면서 수상 부위에 장신구, 예를 들어 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나중에 부종이 생겨서 빠지지 않거나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이를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상처가 마르지 않도록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주시는 것이 좋고 이때에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상 환자 중에서도 특히 소아 환자는 가급적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리고요. 이제 화상의 단계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건데요.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 나눌 수 있는데 4도 화상은 현실적으로 살아서 오는 경우가 잘 없어서 응급실에서 보기는 힘들고요. 대부분의 소아 환자의 경우 뜨거운 물에 의해 수상하기 때문에 1도나 2도 화상이 가장 많습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에만 국한된 손상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통증과 발적이 동반되고요. 보통 오일이나 연고 정도만 잘 발라주면 일주일 안에 흉터 없이 대부분 잘 낫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흉터잖아요. 흉터는 2도 화상부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2도 화상부터는 화상 부위에 물집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응급처치를 할 때 이 물집을 절대 터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서 제거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물집 자체가 세균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또 2도 화상은 표층 2도 화상과 신부 2도 화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층 2도 화상은 진피증 표면에만 손상이 있는 경우로 흉터 없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 2도 화상은 진피층의 심층 부위까지 침범한 경우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2도 화상부터는 적절한 드레싱 및 관리, 필요시 항생제 또는 수액치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받은 경우로 피부 색깔이 변하고 신경 손상이 동반되어 있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추가로 외과적 절제와 피부 이식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 재빠르게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식힌다. 만약 옷에 쏟았다면 가위로 옷을 자르고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식힌다. 둘, 상처 부위에 장신구나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한다. 그리고 3, 물집이 잡혔다면 절대 터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4, 상처를 충분히 식힌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때 상처 부위는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덮어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1도 화상이 확실하고 범위가 작은 경우는 집에서 경과를 볼 수도 있지만 다음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 화상의 경우는 응급처치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똑소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